왔다. 와서 진행해 왔답니다. 왔다는 여러분을 동물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오늘은 새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중에서도 진정한 새는 참새입니다. 참새와 일반적인 새의 습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멍때리는 새와 먹는데 정신 팔린 새, 샤워하는 새, 드라이하는 새, 지금 멍때리는 새를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반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멍이 있다가 제가 손을 떼니까 날아갔습니다. 이제는 먹는데 정신이 팔려서 제가 앞에 있는지 없는지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이 참새들을 보세요. 지금 바로 제가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먹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 참새들 보세요.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바닥에 보시면은 여러 마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 가운데 있고 참새들이 제가 있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듯 합니다. 정말 배가 고픈 건지 그렇지 않으면 먹는데 정신이 팔려서 주변을 확인을 못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앞에 있죠. 제 뒤로도 지나가고 막 그럽니다. 이제 속도를 4배속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먹는데 정신이 팔린 이 참새들 다음은 샤워하는 새의 모습과 마지막에 드라이하는 새의 모습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분수대에 왔다 갔다 하면서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샤워하는 새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더운 건 못 참아. 새들도 못 참네요. 나무가지에 갔다가 코코스 분수대에 왔다가 갔다가는 이 새의 모습을 보세요. 시원하게 샤워를 하고 이 새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아, 여기에 있네요. 저든 자신의 몸을 자신의 힘으로 드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멍때리는 참새와 먹는데 정신 팔린 참새와 더워서 샤워하는 새와 자체 드라이하는 새의 모습을 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